안녕하세요. Lesson 9, 동명사 Point 70. 동명사의 그 목적어로서 역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문을 보시면 I finish it. 내가 끝냈다. 내가 끝냈다. 주어 동사 먼저 파악하시고요. 무엇을 끝냈을까? Doing my homework. 자, do one's homework는 숙제를 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doing my homework, 숙제하는 것입니다. 숙제하는 것. 자, do의 ing가 붙으면 뭐뭐하는 것이 되죠. 자, 그럼 이 문장 속에서 doing의 역할은 목적어입니다. 내가 끝냈다. I finish it doing. 하는 것을 끝낸 거죠. 자,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동명사가 자, 밑줄 보세요. 동사나 전치사의 목적어로 쓰인 경우 자, 동사나 전치사의 목적어로 쓰인 경우에 뭐뭐하는 것을 자, 목적은 뭐뭐하는 것을 입니다. 뭐뭐하기를 이렇게 해석을 한다. 자, 꼭 기억하세요. 자, 동명사 뭐뭐하는 것을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부분 꼭 기억하시고요. 목적어란 것은 뭐뭐를로 해석되죠. 그래서 목적어는 뭐뭐를 이렇게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목적어란 것은 어떤 것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대상. 어떤 내가 먹는다. I eat 먹는다. 그 대상이 뭐죠? 뭐 피자. 피자를 먹는다. 뭐뭐를 대상이 되는 것. 그 목적이 되는 거죠. 내가 뭐뭐 하는 대상, 바로 그 목적이 되는 것. 그런 것을 표현할 때 뭐뭐를이 붙게 되겠죠. 그러니까 목적어는 뭐뭐를. 자, 그래서 여러분 목적의 개념 잘 파악하시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아래 예문 한번 다시 볼게요. I enjoy. 나는 즐긴다. I enjoy. 무엇을 즐기니? Surfing. Surfing은 원래 파도 타기를 한다는 뜻인데 인터넷을 검색하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죠. Surfing, surfing the internet. 꼭 외워놓으세요. Surfing이에요. 자, 인터넷을 검색하는 것이 되는 거죠. 인터넷 검색하는 것. 물론 여러분들 독해할 때 I enjoy, 나는 즐겨요. Surfing. 자, 검색하는 것. 무엇을? The internet. 이 순서대로 쭉 가셔야 됩니다. 순서대로 쭉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혹 제가 약간 어순을 변형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읽을 때는 순서대로 쭉 읽어서 I enjoy surfing 무엇을? The internet을 이렇게 궁금한 걸 계속 유발하면서 읽어나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 문장 볼게요. I'm interested. 나는 관심이 있습니다. I'm interested. 무엇에? In. Taking. 찍는 거. 무엇을? Picture, 사진을 말이야. 그러면 in이라는 전치사에 대한 목적으로서 taking pictures가 나왔죠. 전치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전치사의 대상. 바로 그러므로 전치사의 목적어가 되는 거죠. 자, 밑에 팁을 볼게요. 동명사와 현재 분사는 동사 원형 플러스 ing 형태로 같지만 형태 같아요. 같지만 현재 분사는 형용사로 명사를 수식하거나 진행시제와 함께 쓰인다. 자, 꼭 현재부터 ing도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동명사와 또 현재분사의 형태는 같지만 뜻이 다르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자, I am listening to music. 나는 듣고 있습니다. I am listening. 나는 듣고 있습니다. 무엇을 듣고 있다? To music. 음악을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볼게요. Barking dogs. 짖는 개예요. 여기 barking은 dog를 수식해 주는 거죠. 그래서 짖는 개는 seldom bite, 좀처럼 물지 않는다. 그렇죠? 빈수레가 요란하다 이런 뜻이에요. 빈수레가 요란하다. 자, 스텝 1 들어갑니다. 스텝 1. My father enjoys. 우리 아빠는 즐기신다. 뭘 즐기냐? Fishing을 즐기죠. ing 나와야 됩니다. Finish ing. 기억하세요. Finish ing. Fishing, enjoy ing, finish ing 두 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여기서 enjoy ing,
finish ing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1번에서는 enjoy고 fishing이 나왔죠. 자, 낚시하는 것 in the lake. 자, 호수에서 말이야. 2번, do you mind? 너, 자, mind란 말 자체가 좀 꺼리다라는 뜻이에요. 꺼리다. Do you mind? 너 꺼리니? 너 이렇게 해도 괜찮겠니? 이런 뜻이에요. 뭐뭐 해 주시겠어요? 라는 뜻입니다. Do you mind? 자, mind 다음에 ing가 나옵니다. 다시 기억하세요. Mind, ing, mind, ing. 뭐뭐 하는 것을, opening, 여는 것을 목적으로 나왔고요. 자, enjoy ing, finish ing, mind ing. 자, 세 개 나왔습니다. 이건 다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거니까 꼭 기억하세요. enjoy ing, finish 끝내다 ing, 여기서처럼 mind ing. Do you mind opening the window? 창문 창문 열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창문 여는 거 좀 괜찮을까요? 자, mind의 원래 뜻이 뭐라고요? 뭐하는 것을 꺼리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아, 그런데 여기에서는 꺼리세요라는 뜻으로 사용된 건 아니고요. 뭐뭐 해주시겠어요라는 어떤 공손한 부탁을 말할 때 쓸 수 있는 거죠. 부탁을 말하면 쓰고 있는 거고요. 3번, I'm thinking of, 나는 생각하고 있어. 무엇을, of라는 전치사가 나왔으니까 moving, 이사가다, moving, move, 이사가다 to another city, 다른 도시, another, 다른 city, 도시, 다른 도시로 이사가는 것에 대해서 think of, ing가 나와야 됩니다. think of,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 명사 형태, 그러므로 moving,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거 나왔습니다. People avoid, 단어 모형에서 avoid는 뭔가를 피하다라는 뜻이에요. 피하다, avoid. 자, avoid ing, 외워놓으세요. avoid ing. 자, enjoy ing, finish ing, 자, mind ing. 그 다음에 avoid ing, 피하다, avoid ing.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한다. People avoid going hiking, going hiking. 산보 등산 가는 거죠. 등산 가는 걸 피한다. 언제? On rainy day, 비 오는 날에. 자, 5번. Let's consider. 자, consider ing. Consider ing. 뭐뭐 하는 것을 고려하다. 고려하다. Consider 고려하다라는 뜻이에요. 고려하다. 생각해 보는 거예요. 고려하다. Let's consider.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고려해 보자. 무엇을? Changing. ing, consider ing. 자, avoid, enjoy ing, finish ing, mind ing, avoid ing, consider ing. 자, 기억하세요. consider ing. 고려하다라는 뜻입니다. 고려하다. 뭔가를 고려하다. 한번 고려해보자. changing the roles. role은 역할이에요. 연극에서의 어떤 역. 역을 한번 바꾸는 것을 말이야. 역을 바꿔보는 거. 바꿔보는 거. 뭐를? the roles. 역을. For the play, 연극을 위해서 말이야. 연극에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Enjoy, enjoy ing, finish ing, mind ing, avoid ing, consider ing. 자, 잘 기억하고 그 다음 step 2로 넘어갑니다. 자, they finally finished. 그들은 마침내, finally는 마침내죠. Finally finished. 끝냈다. 뭘 끝냈다? 자, 선출하다가 여러분 elect죠. 선출하는 것, a new leader, 새로운 지도자. 그러므로 electing이 돼야 됩니다. elect. 선출하다, 뽑는 거예요. 선출하다, elect. 자, 2번, 회의에 늦어서 죄송합니다. I am sorry 다음에 나는 죄송합니다. for가 나왔죠. for는 전치사예요. 그 다음에 명사형이 나와야 되니까 I am sorry for 늦은 것에 대해서. 근데 거기 late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늦다, 늦으니 late고요. 늦다는 be late. 비동사가 들어가야 되죠. 비동사 플러스 형용사. 그럼 여기는 I'm sorry for being late가 돼야 돼요. 왜? for라는 전치사의 목적어가 되는 명사 형태 비동사 플러스 ing 동명사가 나와야 돼. 그래서 being, being late가 되는 거예요. being late for the meeting, 그 회의에. 3번, 그 트럭 운전사는 사고를 낸 것을 부인했다. 자, 부인하다, deny, D-E-N-Y예요. deny, 부인하다, deny.
The truck driver denied. 그 트럭 운전사는 부인했다. The truck driver denied. 부인했다. The truck driver denied. 자, 뭘 부인했니? 사고를 낸 거죠. 사고를 낸 것. 사고를 발생시키다. 여기 좀 어려운 단어 나오는데요. 자, C-A-U-S, cause. 자, cause. 발생시키다. 뭐뭐의 원인이 되다라는 뜻이에요. 발생시킨 것. causing the accident. 원인을 제공해서 발생시킨 게 바로 cause예요. causing, 발생시킨 것을 the accident, 사고입니다. 사고. 그래서 여기서는 C-A-U-S-I-N-G가 정답이 되고요. deny, ing, 뭐뭐하는 것을 부인하다. deny, ing, deny, ing. 4번, 나의 엄마는 드라마 보는 걸 매우 좋아하신다. My mom is a big fan of. 전체 나왔죠? Be fond of ing, drama 보는 거, 보다, watch죠. Fond of watching. Be fond of. 외워놓으세요. Be fond of. 뭐뭐를 좋아하다. Be fond of watching TV dramas. 5번.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마세요. Don't be afraid. Don't be afraid.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엇을? Of 다음에 뭐가 나요? 명사형 나와야 되죠? 실수하다. Make. mistake니까 making 명사형 나와야 된다. afraid of 전치사 다음에 뭐가 나온다? 명사형 of나 for 두 가지 전치사 나왔습니다. 이 전치사 다음에 항상 명사가 나오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마세요. of making mistakes. 자, step 3 넘어갑니다. 다음 밑줄 친 부분 중 쓰임이 남아 될거 다른 거. 자, 1번 볼게요. My bicycle needs. 내 자전거는 필요하다. 필요하다. 뭐를 필요로 한다? Repairing. 고치는 것을. Repairing을 필요로 해요. 동명사입니다. 자, 2번. They went. 그들은 갔다. Camping. Camping을 갔다. 동명사입니다. In the forest. 아, 숲에. Forest. 숲에. 자, 3번. Everybody was enjoying. 자, 모든 사람이 즐기고 있었다. was enjoying. 자, 보세요. enjoy, ing가 붙었지만, 비동사 플러스 ing, 즐기고 있었다. 뭐뭐하고 있다. 현재 진행형이죠. 진행형이죠. was enjoying이니까 과거니까 과거 진행형이죠. 그러므로, 진행형을 만드는 ing는 뭐다? 현재 분사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쓰임이 달라요. The party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4번. It was a perfect chance. 이것은 완벽한, perfect, 완벽한, perfect chance, 기회, chance, 기회였다. For 뭐를 위한? Making money, 돈을 버는 것을 위한, 돈 버는 것을 위한. 자, for 뭐뭐를 위한? 돈 버는 것을 위한. 그러니까 목적으로 ing가 나와야 되죠. 자, 5번. Warm tea is good. 따뜻한 차는 좋습니다. Warm. 따뜻한 tea는, 차는 is good. 좋습니다. For, 뭐를 위해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 동명사죠. Recovering. 회복하다는 뜻이죠. Recover. 다시 잘 덮어줘요. 다시 회복하는 거죠. Recover from a cold인데, 전치사의 목적으로 recovering 동명사로 사용됐습니다. 나머지는 다 동명사 3번만 현재 분사 이렇게 해서 여러분 두 번째 포인트 70의 동명사의 목적으로서 역할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동명사 기본적인 개념 동사 원형 플러스 ing 뭐뭐하는 것 문장 속에서 주어나 목적어 보어로 역할을 다할 수 있다. 꼭 기억하시고요. 하나하나 자연스럽게 이해하시고 즐겁게 공부를 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억지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깊이 있는 생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하나 이해하면서 또 소리내서 따라하시고 익숙해지면 영어를 아주 쉽게 잘할 수 있습니다.